너는 뭘로 알려졌어? 범죄의 전쟁이. 범죄의 전쟁. 예. 그때가 단발머리였. 단발머리가 단발머리 그거지. 결혼했었어요. 넘기고. 네네. 그럼 몇 살 때 범죄의 전쟁이? 저요? 그때 촬영할 때는 31살이었고요. 애가. 아니 그 얼굴이 31살이야? 야, 장난 아니구만. 얘 돌잔치 이후 얼굴 딱 이거. 야, 지금 그게 31살이야? 야, 장난 아니구만. 내가 얘기했잖아. 얘들 만났을 때 다 내가 말을 못 놨다고. 끝날 때쯤에 내가 그랬어. 말 놔도 돼요라고 내가 네. 여쭤봤어. 31살.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는 진짜 무명이 무명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부끄러울 정도 너무 그래, 이런 나이. 그래, 31살이면 나이였, 살벌하게 빨리 잘 됐다, 야. 무성이 너도 꽤 됐잖아. 그쵸, 무명. 악마를 보았다가 영화는 아마 어쩌고 그때부터 알려지기 뭐? 악마를 보았다. 네. 대박이다. 거기서 나도 거기서 형 처음 봤어요. 근데 악마를 보았다 해서 그게 형 아저씨랑 같이 개봉을 했어요. 맞아, 너 아저씨 했지. 네,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가 뭐 서로 뭐 경쟁을 막 했어요. 아. 근데 이제 악마를 보았다 그 당시에 저기 연쇄살인범 한창 붙잡히고 이럴 때였어요. 그 영화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게 좀 무서워가지고 덜 봤죠 사람들이. 아니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형. 진짜로. 아니 그때 경쟁작이라서 와 저게 더 재밌으면 어떡하냐.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성격 안 변해. 막 그 형이 혼자서 산에서 막 괴상하게 막 해놓고 살잖아. 거기 이제 개 에이. 키우는 걸로 나오는데. 맞아. 개가 그게 개가 왕조만한 게 그러면 이제 철장 안에 있으면 제가 고기를 이렇게 싹 건네면 다 먹을 수 있어요. 정말 겁나 이거. 제대로 못 찍었어요. 이빨에 물릴까 봐. 진짜 무서워요. 나는 거기서 형 처음 보고 진짜 연쇄살인범인 줄 알았어요. 그 스테이크 먹으면서 막 진짜 연쇄살인범인 줄 알았어요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살다 보면 저 사람 되게 기분 나쁘다. 네가 어디서 그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그거였었는데 나보다 좀 더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. 두 분 다 기분 나쁘셨습니다. 근데 진짜 근데 그게 너도 말할 자격 없지. 되게 기분 나왔어. 너도 비슷했어. 너는 지금까지 몇 명 이렇게 하늘나라 보내봤어? 저도 잘 모르죠. 저도 잘 모르죠. 야, 이렇게 셋이 앉아있으면 뭐 아무도 근처 안 오겠는데? 오늘 악인 특집이야? 맞아. 야, 제목 나왔다. 악인 특집. 제목 나왔네. 드라마에서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서 죽는 장면이에요. 너도 죽어? 드라마에서? 그 다른 드라마에서. 다섯 발 맞고 죽는 거예요, 권총을. 또 다섯 발이나 맞았어? 예. 피탄 심어가지고 한번 했어요. 추운데 옷 갈아입고 다 해가지고 빠바바박 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풍자수도 한번 더 찍자고 감독님 그래가지고 또 했어요, 또. 그 피탄 심을 동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추운데 또 있고. 진짜 위험해. 근데 누가 봐도 너는 그 총알 한 방 맞고 죽을 애가 아니야? 다섯 방은 맞았죠. 그래, 다섯 방은 맞아야 좋지. 아, 근데 공포탄도 가까이 쏘니까 뭐가 튀더라고. 그래도 다행이다. 뭐 기관총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. 한참 보기 니한테 한 방 옮겨야겠다. 이 집 밑에 물이 없다고. 나오는 천만 원이겠다. 안 나오면 아예 안 들리는 거 피탄이 겁나 들어. 피탄을 한 번도 여기 심었어야 돼요. 프랑스 감독님 오셔갖고 찍은 영에서 고혈 아침에 여기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위로 올라갔어 피탄이. 다 놀랬어. 빡 터지면서 이 피가 그 안에 심어놓은 피가 이로 튄 거예요. 이로 튀었고 방향이 또 잘못됐고. 네, 빡 터가지고 그냥 총을 맞았는데요. 얼굴에 그냥 피범벅이 되듯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화면에는. 그거 썼겠네. 당연히 그거 썼죠. 그렇지. 엔지 장면이 엄청 실감 났어요. 근데 나는 여기가 슬쩍 됐어요. 뒤지. 하얗게. 확 튀면서 여기가. 그러니까 차라리 칼 맞아 죽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. 찌르는 사람도 편하고 칼이 훨씬 편해. 근데 이게 저는 맨살에 맞고 죽는 게 가장 깔끔해요. 왜? 이런 데는 막 피 탁 튀어야 되니까 뭐 심잖아. 근데 여기 이마에 딱 맞잖아요? 그러면 더미를 떠.
그렇지. 그래서 인형을 세워놓고 걔한테 쏘니까 그렇잖아. 여기다 심을 수가 없잖아. 아니 나는 되게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? 더미를 많이 떴어요. 그래 있겠네.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엔 한 그냥 한 4, 5년에 하나씩 떠나요 그냥. 아니 내가 이 영화를 찍고 저 영화를 가서 또 죽는 신이 있어서 더미를 딸러 할 때 있대는 거야. 그렇게 한 4, 5년 지나니까 이제 얼굴이 변했다는 거야. 날 못써. 또 떠야 된다.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또 뜨자 그러더라고서 떴지. 그것도 또 몇 년 쓰고. 마지막 더미 뜬 게 한 4년 전에 뜬 것 같은데. 4년 전에? 지금 그거 한 내년쯤 또 뜰 때 됐거든요.